일어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국내 여행 얼마나 다니시나요? 지난해 국민 86.5%가 국내 여행을 한 걸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캠핑 열풍이 불면서 캠핑카를 직접 구입하는 사람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사실 과거에 캠핑카 하면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었는데요. 최근에는 캠핑카를 대여해주는 캠핑장까지 생기면서 캠핑카 문화가 대중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캠핑카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캠핑카를 잘 구입하기 위한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X로 문제를 내드릴게요. 첫 번째, 캠핑 트레일러를 끌려면 반드시 SUV를 구입해야 한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캠핑 트레일러를 끈다고 하면 힘 좋은 지프나 SUV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1800cc 이상의 경우 800에서 1700kg까지 끌 수가 있고요. 150cc급의 소형 가솔린 승용차도 견인 능력이 1000kg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형 트레일러라면 견인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하지만 계속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 차체가 휘거나 상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문제, 모터홈이 카라반보다 비싸다? 네, 일단 모터홈은 일체형 캠핑카고요. 카라반은 견인형입니다. 정답은 뭘까요? 네, 당연히 옵니다. 모터홈은 기본적으로 자동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비싸겠죠. 하지만 카라반을 견인하려면 자동차를 구입해야 하니까 전체 비용은 따져보기 나름이라고 합니다. 현재 수입 모토홈은 국내에서는 구입할 수가 있고요. 중소기업이 제작하는 국산이 8천에서 1억 정도라고 합니다. 카라반은 국산이 1천만 원대 중반부터 시작이 되고요. 두 종류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모터홈은 카라반보다 기본적으로 가동성이 뛰어난데요. 정박해 두고 놀다가 잠시 차를 써야 할 경우 짐을 다시 싸야 하는 단점이 있죠.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는 모터홈 뒤에 단거리 이동용으로 소형차를 견인해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문제, 캠핑 트레일러용 면허증을 따로 취득해야 한다? 네, 정답은 세모입니다. 좀 알쏭달쏭하시죠? 카라반의 무게가 750kg 이하라면 따로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무거운 대형 트레일러를 끌기 위해서는 따로 트레일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합니다. 트레일러 면허는 대형 면허와는 별개고요. 1종이나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지 1년이 넘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캠핑카 잘 고르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비싸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캠핑카를 사볼까 하는 분들이라면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구입하시면 좋겠죠? 지금까지 이런 날씨엔이었습니다.